마음이 다시 태어났지. 찾지 마라. 그것이 또 한 번 네 운명을 뒤집어 놓을 게다. 상관없어.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중이야. 세상에 비밀을 엿본 사람들이 있었어. 대부분 미쳐버리거나 명을 단축했지. 상관없어. 걸리적거리지 않을게. 내 앞에서 사라지지만 마. 그놈의 첫사랑이 하필 사람이었는데 죽어버렸고. 그래서 미련하게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. 됐냐?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? 약속했어. 다시 태어나요. 세월은 잡으려 해도 머물질 않는구나. 왜? 영화 재미없어?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잡았다. 세월 잘해. 뭐 이연, 9살에 나도 30살에 나도 네가 있어서 살았어.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만 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데. 이연, 넌 구력처럼 날 밀어올려. 가라앉지 않게. 액션도 못하고 비바람도 부릴 줄은 모르지만 언젠간 꼭 널 지켜줄게. 나 좀, 나 괜찮아. 지아야, 나 잊지 마. 무슨 소리야? 내가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돌아와, 지아야. 다른 여자 만나면 부담해서 기어나온다. 그러니까 넌 이제 내 거야. 야, 이 새끼. 내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. 죽을 때까지 네 거잖아. 목숨과 목구리, 그러던 깜짝이야.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비늘이 점점 커지고 있어. 내가 나로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. 호두야, 대체 넌 어디로 가버린 거야? 괜찮아? 너는 왜 이 모습을 하고도 내 걱정인데. 너와 같은 시대를 좀 더 걷고 싶어. 너의 모든 낮과 밤 지켜주고 싶었는데. 어떻게 한 거야? 난 6개월도 6년 같이 보냈는데 넌 어떻게 600년을 기다렸니? 기다리는 것도 막 하다보면 스킬이 생기고 익숙해지고. 기다림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. 넌 거기 서 있어. 내가 너한테 갈게.